한 번 더 주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뭐 개인적인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인스타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시는 팬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구설수도 있었고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저의 음악 들어주시고 제가 빨리 복귀하기를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출발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뉴스 전하듯이 좀 딱딱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세련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작은 이벤트를 조그맣게 콘서트까지는 아니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팀 내부적으로 나눈 결과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서울로 가서 제가 이사 그러니까 서울 이제 더 이상 서울 시민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엄청 업데이트 안 돼 있구나 내가. 네 어쨌든 서울로 가서 네, 그런 공연 이벤트 준비를 기획하고 하는 준비를 하러 갑니다. 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했네요. 그만큼 약간 세상과 약간 이격돼 있었다라는 형, 그 11일 날 바쁘세요? 11일? 네. 11일도 언제? 6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일단은 예정 없어. 라이브 사운드를 형이랑 하고 싶어서요. 아, 라이브 어느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게 할 거는 아니고요. 그 플레이 타임도 길게 가지는 않을 건데. 단독으로 가는. 네, 단독으로. 단독으로. 네, 그리고 노래도 많이 안 부를 거예요. 한 네 다섯 곡. 근데 가사는 뭐 소리 들어보고 하면 되겠죠. 근데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애초에 같이 가서 형이랑 보는 게. 가 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기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도 제가 그랬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뭐 온라인에서만 제가 딱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던 것 뿐이고 저는 그래도 계속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별일 없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별일 없지? 이 말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30이 넘어서야. 전 회사 뭐 1년에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회사와의 이제 계약 해지가 무사히 됐고 네 감사합니다. 'Get My Life Back'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냥 그런 노래예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이런 기분이었지 하는 걸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더라도 한 분이라도 제 음악이나 저의 어떤 활동하는 거를 기다려주셨을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있었고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내일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니까 제가 딱히 안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